네,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메이커는 사람이 아니군요. 네, 오늘은 구찌가 좀 다르게. 구찌가 나왔는데 왜 구찌가 나왔죠? 구찌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명품 브랜드이잖아요. 오늘은 네. 조금 특별하게 사람이 아닌 이슈메이커로 선정을 해봤는데 이 구찌가 사흘 전에 한국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. 한국 경복궁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어서 여러 셀럽들 그리고 해외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 애프터 파티가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. 이 패션쇼는 잘 마쳤었는데 네. 영상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애프터 파티가 서울 종로구 한 곳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불빛이 나오고 네, 저게 번쩍번쩍 나오는 부분이 네. 네, 저기가 애프터 파티 하는 장소군요. 네, 하는 곳이고요. 지금 보면 이 촬영자가 줌을 당기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정도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리고 네. 이 빛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. 굉장히 늦은 시각이었다는 네, 맞습니다. 이게 몇 시간 내내 이어져서요. 주민들의 불편 신고도 한 10건이 넘게 들어갔다 합니다. 그래서 1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. 뭐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에는 범칙금 내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마무리는 됐는데 이 참 잘 준비를 했던 패션쇼, 이 멋지게 준비했던 패션쇼가 애프터 파티로 인해서 좀 잡음이 생기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. 네, 자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했고요.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루이비통이 잠수교인가요? 네, 거기에서도 맞습니다. 또 런웨이를 해서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좀 끝이 안 좋았군요. 맞습니다. 지금 구찌 측도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요,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공식적인 입장 게재가 아니라 일부 언론사 매체들한테 이 사과 메일을 보낸 건데요. 아. 사과 메일 내용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구찌는 지난 16일 패션쇼 종료 후에 진행된 애프터 파티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사과한다.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데요. 딱 이 한 문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어떠세요? 보시기에. 전문입니까? 네, 이게 네. 전부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발신인도 구찌가 아니었고요. 구찌의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한 업체를 통한 이런 발신 메일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도달이 됐던 건데요. 이게 결국에 불편을 겪었던 일반 소비자들은 구찌가 어떤 입장이었나 사과를 받으려면 참 우습게도 기사를 검색해서 이 입장을 구찌 사과 봐야만 이렇게 검색을 해야겠군요. 네, 봐야만 했던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. 네, 저기 저 한 문장을 보면 그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. 네.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구찌의 조금 고압적인 자세가 느껴지는 뭐 그런 부분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? 네. 일부 소비자들한테는 이 구찌의 행동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 앵커님은 명품을 좀 좋아하세요? 어떠세요? 아니야, 알고만 있지 저는 뭐. 좋아하진 않습니다. 사실 이 개인의 뭐 가치 판단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품 소비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사실 일부 이 명품 브랜드 업체들이 한국에서 하는 행태들이 조금은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많았던 국가인데요. 매출이 지난 2021년 대비 24% 증가한 약 21조 원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. 매출 규모를 따져 했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세계 7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. 네. 특히 이 모건스탠리 보건소를 살펴보니까 구찌는 우리 한국에서만 한 매출 9%, 약 10% 정도를 내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비싸도 잘 팔리는 행태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5월 또 웨딩철인데 이런 웨딩철 같은 때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 인상을 막 지속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명품 업체들이 네. 보여왔습니다. 그래서 이른바 배짱 장사다. 올려도 사니까 명품 갑질이다.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거든요. 지금 이번 이슈를 놓고 봤을 때 뭐 이 이상 사과할 게 없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할 말은 없겠지만 좀 묘하게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콧대 높은 사과보다는 이번엔 정말 명품 브랜드다운 명품 사과가 필요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이런 행동들이 결국 명품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정말 뭐 구찌의 전 세계 매출의 10% 가까운 포지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인데 네. 이러면 정말 큰 고객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에게 다가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